라고 물어보는데 뭐부터 만들어 옵니까? 저 누가 네가 뭐 한다 살 것이다가 선생님이 누가 다를 만든다 했죠. 누가 다 누가 네가 뭐 한다 살 것이다. 그럼 네가 살 것이다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응? 이게 영어로 뭐예요? You 그다음 뭐?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You will buy. buy의 뜻이 뭐니까? 사다니까. 양념 뒤에 올 자격이 되나요? be가 필요한가요? be를 넣을까요? 말까요? 그렇죠. 양념 뒤엔 뭐뭐 하다. you will buy. 네가 살 것이다가 완성됐네요. 그럼 첫 단계, 넌살 거니? 뭐라고? You will buy. 이건 누가 단데요? 너는 살 것이다. 내가 이제 묻는 말 시작해야 할까? 이거를 가지고 넌살 거니로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넌살 거니? 뭐라고? 소희 왜 이렇게 목소리 나? Will 뭐? Will you buy? 됐습니까? 문장 완성. What will you buy? What will you buy? 오케이, 뭐살 거니? 그랬더니 나는 우유를 살 거예요. 뭐라고? I will 뭐라고? I will buy some milk. 누가 다줘? 나는 살 것이다. some milk를. 뭐라고요? I will buy some milk. Okay, some milk는 약간의 우유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룹니까?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었어요? 오케이.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룹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What will you buy? 오케이. 목소리 너무 작아, 서희야. 조금 좀 이따 할까? 목소리 커질 때까지? 오케이. 그다음. 그녀는 그 가게를 언제 닫을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그녀가 누가 뭐 한다? 닫을 것이다. 그녀가 닫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close 뜻이 뭐예요? 그리고 닫다, 니까, 양념 뒤에 하다시 온거 맞아요. 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누가 다 만들었네요. She will call. 그녀가 닫을 것이다.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녀가 닫을 것이니? 뭐라고요? She will close. Will she close? 문장 완성. 뭐라고요? 오케이, 서희야, 너 문장 익힘 학습할 때 소리 내서 따라서 말하니? 응? 하고 있어? 응? 뭐라고요?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오케이, okay, the store의 뜻이 그 가게니까 그녀가 7시에 닫습니다. 그 가게를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녀가 그것을 7시에 닫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답이 다 정리해서 뭐? She will eat close at 7. 그래서 양념씨 뒤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없네? 양념실 뒤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없는데? 응? 동영상 보고 공부했어요? 양념실 뒤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그러디? 뭐뭐 하다란 뜻이 와야 된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러면 이세 뜻이 뭐예요? 응? 이세 뜻 몰라요? 여기에 it이 있을 텐데 어디? 그러면 그것은 하다신가요? 오케이, 서희도 공부 좀더 하고 와야 되겠다. 오케이.